네, 이번에는 윤지연 씨가 이 스승의 날 맞이해서 특별한 선생님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매주 아침 식사 메뉴를 고민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이를 가진 엄마 선생님이 아니고 총각 선생님이라고 네? 합니다. 왜 이렇게 매주 아침마다 분주해지는지 저희가 스승의 날을 맞아서 특별한 선생님의 특별한 아침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승의 날 연속 기회 고맙습니다.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학교가 아닌 마트인데요. 선생님이 이곳에 계신다고요. 의아해지는 순간 만난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기용 선생님 맞으세요? 네, 제가 이기용입니다. 아침밥 차려주는 총각 선생님, 이기용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음식 재료를 고르는 이기용 선생님. 아, 그런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 양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많이 드시나? 그러니까요. 재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거예요? 아, 애들 아침 주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한창 크는 나이라서 양이 좀 상당한 편입니다. 와.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의 아침을 먹는 나를 위해 장을 본다는 이기용 선생님. 다음날 아침 여느 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아침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 능숙한 칼질로 순식간에 손질 완료. 맛있게 먹을 아이들을 생각하며 꼼꼼히 재료들을 챙깁니다. 아, 그런데 선생님 잠시만요. 왜 아침 식사를 챙기게 된 건가요? 일찍 오다 보니까 아침을 거르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 좀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아이들과도 밥을 먹으면서 상담을 하는 게 관계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와, 멋져요. 남다른 선생님의 교육 철학. 그런데요, 집안 곳곳에 사진들이 보이는가 하면 저기 낯선 얼굴로 된 앨범이 보여요. 이게 제가 2007년에 음악을 하면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나온 앨범입니다. GX. 가수 활동을 했던 남다른 이력의 소유자. 이야. 한 방송을 통해 뛰어난 댄스 실력까지 선보이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팝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답니다. 학생들을 위한 행사에선 재능 기부 활동까지 하고 있는 이기용 선생님.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불이 켜진 곳은 2학년 7반 교실인데요. 본격적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이기용 선생님. 오늘의 메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입니다. 저도 좋아하는데요. 교실에서 만드신 거예요? 네. 시험도 끝나고 체육대회도 고생하고 해가지고 기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등교하는 학생들. 아침을 먹는 날은 누구보다 부지런해진다는데요. 당연히 일찍 나야죠. 왜요? 더 많이 먹으려고? 아침 못 먹고 오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쌤이 딱 요리에 딱 해주시면 딱 그걸 먹고 공부를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루 동안.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선생님과 학생들. 이런 시간을 통해 더욱 가까워집니다. 괜찮냐, 이제? 뭐? 뭐래, 왜 생긴 거야, 그게?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맨날 씻고 있는 거야? 아, 애들 너무 저 친구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지네 또래 대장으로 여기는 것 같아. 어느덧 가까워진 등교 시간. 반 학생들이 속속 도착하자 음식을 준비하는 선생님의 손길이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제법 맛있어 보이죠? 네. 조금 투박하지만 애정이 듬뿍 담긴 아침 식사입니다. 저희도 주시면 안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성만큼 다양한 아침 메뉴로 2학년 7반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다는데요. 자, 드디어 완성된 오늘의 메인 메뉴. 오늘도 역시 인기 만점입니다. 야, 흘리지 말고. 야, 소세지만 먹지 말고 골고루 먹어. 학생들의 입맛 제대로 사로잡은 이기용 선생님표 떡볶이. 엄청 맛있어. 한참 먹을 때 다른 음식점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배가 부르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루만 한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 통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해달라는 얘기죠. 내일 아침. 화기애애한 아침 식사가 끝나고 이제 공부해야죠. 1교시 수업은 담임선생님의 윤리 시간. 귀족들이 원하는 대로. 왕실불교의 반대는 민중불교. 아침을 든든히 먹은 덕분일까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눈빛이 신하들하고 해보자 말이야. 신하들 그게 바로 호국불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힘을 얻어 더욱 열정적인 수업을 이어나갑니다. 축하되었다 이거야. 그 선생님의 애정과 학생들의 열정이 가득 찬 교실인데요. 예, 네. 그래. 선생님 경례 감사합니다. 이기용 선생님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학생들. 평소에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메모지에 써내려갑니다. 귀엽죠. 조금은 서툰 숙제지만 2학년 7반 30명의 손길로 가득 채운 칠판. 와, 곳곳에서 아, 선생님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내용 썼나요? 앞으로 저희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이랑 결혼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결혼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사고 많이 치고 쌤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만큼 정도 많이 든 것 같아요. 쌤 사랑합니다. 아,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이 참 예쁘네요. 드디어 시작된 2학년 7반의 깜짝 이벤트. 어때요? 학생들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는 이기용 선생님. 항상 들었던 생각은 작년보다 더 나은 내가 되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면서도 또 드는 생각은 내년에는 또 한 걸음 더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들게 됩니다. 멋지세요. 이렇게 학생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나도 고맙다. 너희들이 우리 반이라.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엄마처럼 늘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기용 선생님. 앞으로도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7반맘 이기용 선생님 화이팅! 네, 저렇게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또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보기 좋네요. 잘 봤습니다. 하지만 37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네, 잘 봤습니다.